다음 8번. 40.9% 탄소, 4.6% 수소, 54.5% 질소의 산소의 질량 백분율 조성을 가지는 화합물의 실험식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 실험식 만드는 거 꼭 매번 출제가 되는 거죠. 그 실험식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겠죠. 자, 실험식은 화합물의 구성원소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게 실험식이죠. 이 구성원소를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알아야 된다? 성분원소들의 개수비를 알아야 되겠죠. 개수비는 뭔다? 분자량분의 존재 퍼센트라는 거죠. 또는 질량 퍼센트.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와 산소의 개수비는 탄소 원자량 12번에 존재 퍼센트가, 질량 퍼센트가 40.9 대 1번에 수소의 원자량 1번에 몇 퍼센트? 4.6% 대 산소의 원자량 16번에 산소의 존재량은 54.5%라는 거죠. 얘를 계산하면 약 3.41 대 4.6 대 3.41 된다. 얘는 같죠? 얘는 약 기본적으로 3대 4대 3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식은 C3H4O3가 실험식이 된다는 거죠. 실험식 구하는 문제는 거의 매번 출제되다시피 하니까, 그죠? 무조건 개수비를 구해가지고 숫자들이 나오게 되면은 요 정수비로 나타낼 때는 가장 작은 숫자로 나눠가지고, 가장 작은 숫자로 나눈 후 그것들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정수비로 정하고, 그렇게 정한 정수비로 그 반응식을 완결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9번. 다음 중 물에 대한 용해도가 가장 낮은 물질은? 물은 그 화학 파트, 나오는 파트 중에서 가장 극성이 강한 물질이니까 용해도가 가장 낮으려 그러면은 극성이 가장 작아야 되겠죠. 거의 무극성 또는 거의 무극성에 가까운 극성 물질은 물에 대한 용해도가 상당히 낮겠죠. 그럼 1번이 아세트알데히드 CHCHO, 2번이 케톤, 3번이 메탄올, 4번이 염화메틸이니까 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극성 정도가 작은 것, 거의 무극성에 가까운 것은 4번 염화메틸이라는 거죠. 알데히드나 케톤 다, 얘들은 다 일종의 극성 물질이죠. 메탄올은 물과의 수소 결합 때문에 그만큼 용해가 잘 일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용해도가 가장 작은 물질은 4번 염화메틸이라는 거죠. 자, 10번. CH3COO, CH2CH3를 특성기에 따라 분류하면은, 특성기에 따라 분류한다고 했으니까 탄소화합물의 작용기, 특성기 탄화수소의 작용기, 특성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가 뭐죠? 얘가 하이드록실이죠. 다른 말로 얘는 알코올기. 두 번째가 CHO. 여기에 얘 대신에 뭐 R을 적어도 되겠죠? ROH, RCOH 갖고 ROH, RCH. 얘가 알데하이드. 다음이 세 번째가 얘는 카르복실산.
네 번째가 R, O, R 다시가 있어. 에테르. 다섯 번째가 R, C, O, O, R 다시 얘가 에스테르. 다음에 여섯 번째가 R, C, O, R 다시 얘가 카르보넬리. 뭐죠 얘가? 캐튼기죠? 자, 하나 더 얘기한다 그러면 얘가 R, NH2, 얘가 아미노기. 거의 탄화수소화물의 작용기는 이렇게 여섯 개 정도? 그죠? 네, 뭐, 우리가 봤을 때 얘는 거의 잘 많이 안 나오고 나머지 알로에이치, 알코올, 하이드록시기, 알데하이드기, 카르복시산기, 에스테르기, 케톤기, 아미노기, 요 여섯 개는 그나마 출제 빈도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니까 요 여섯 개 정도의 작용기, 특성기들은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고 암기하고 계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RCH3CO, COO니까 얘는 에스테르라는 거죠. 다음 11번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옳게 나타낸 것은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2, 프로파놀 두 번째 탄소에 알코올기가 붙어 있다는 거죠. 프로필이니까 탄소가 세 개인 거죠. 프로파니까 프로필이니까 탄소가 세 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이소 위치에 알코올이 있다는 거죠? 이소는 어디죠? 이게 노말이면 이소는 여기 있는 게 이소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소면 얘는 네오고 얘는 노말인 거죠. 이게 직선 형태로 그대로 있는 게 이소. 이렇게 있는 게 이소. 노말, 이소, 네오. 네오, 십자 형태가 바로 네오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알코올이 어디에 여기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우리가 결국 CH3CHOH 그다음에 CH3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탄소에 얘가 붙어 있다 그래가지고 2, 프로파놀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그 옳은 것은 2번이죠. 그럼 1번이 뭐죠, 이거? CH3CH2OH는 에탄올이죠. 3번은 몇 개 있습니까? 탄소가 4개 있죠. 얘는 2 부탄올. 두 번째 탄소 위치에 알코올기가 있으니까 2 부탄올인 거죠. 4번이 이거 바로 노말. 노말 형태의 프로파놀. 그죠? 그래서 얘는 다른 말로 첫 번째가 원 프로파놀.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프로파놀이라고 이야기해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을 옳게 나타낸 것은 2번이라는 거죠. 자, 다음 12번. 다음 중 산염기의 쌍이 아닌 것은 산염기의 쌍이 아닌 것은 자, 산이 아닌 것은 이야기했죠? 알코올기가 아까 작용기 나타낼 때 그 작용기 알코올기가 이 작용기가 지방 쪽에 붙어 있으면은 얘는 중성이라는 거죠. 방향 쪽에 붙어 있는 경우는 얘는 산성이라는 거죠. 약산성. 이 R은 이거는 탄화수소라는 거죠. 지방 쪽 탄화수화물 중에서 이 OH가 지방족 탄화수에 붙어 있으면 중성, 방향족 탄화수에 붙어 있으면 약산성이라는 거죠. 여기야 지방족이 아니고 일반 금속이면 무조건 얘는 염기가 되겠죠. 그럼 1번에 C2H5OH 얘는 지방족에 붙어 있는 거죠. 알코올 얘는 중성이죠.
그 ACCOOH는 포름산, 얘는 포름산은 산성인데 중성과 산성이니까 얘는 중합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C2H5OH 플러스 HCOOH 에탄올과 포름산이 만나면 뭐죠? 얘는 탈수 축합 반응, 다른 말로 에스테르바 반응. 여기서 H 떨어지고 여기서 OH 떨어져 가지고 물이 마신다는 거죠. 그럼 얘는 C2H5O에 OC 이렇게 되는 거죠. 예, CH3, CH2, COO, CH. 그죠? 보시죠, COO. 얘는 플러스 H2 해가지고 얘는 에탄올과 포름산의 반응은 산염기 중화 반응이 아니고 에스테르화 반응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 아세트산과 이마나트륨, 얘는 약산 강염기. 3번 CO2NH, CO2가 물에 녹게 되면 탄산이죠. 탄산도 약산, 약산과 강염기. 4번이 H2CO2 탄산하고 CaOH2 석회수, 수산화 칼륨. 얘도 약산과 강염기 중화 반응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염기의 쌍이 아닌 것은 1번이다. 1번은 산염기 중화 반응이 아니고 에스테르화 반응이라는 거죠.